난 사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어요. 6천만 원을 1900만 원으로 깎는 건 경매대왕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. 이런 얘기를. 역곡역 부천에 있는 그 상가 네. 그 관리비 문제로 네. 그때 관리비가 5년 정도 한 10년치 밀려 있었는데 지금 협의를 봐서 1900만 원에 끊었거든요. 6천만 원 밀려 있는 거. 6천을 1900에, 예, 예. 1900에 했는데 협의를 이제 봤으니까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철거를 다 끝내놓고 500 주고 인테리어 다 끝내놓고 400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관리단이랑 또 하나 여쭤보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이거랑 또 연관돼서 계약을 거기랑 이제 그런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 계약서 같은 걸 어떤 식으로 내용을 어떤 걸 듣고 어떤 식으로 이걸 마무리를 져야 좋은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 혹시 그런 관리소랑 이렇게 해결을 할때 이제 그게 좀 노후된 뭐냐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막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관리비 협상할 그걸 이제 계약을 할때그 관리비 납입한 것 중에서 뭐 화장실을 조금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요청을 해도 되는 건지. 네. 자, 아주 간단한 거고, 그리고 간결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일단, 비어있는 상가였죠? 6천만 원을 1900에 협상하셨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? 어떻게 3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아니요. 하셨어요? 3년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관리비 3년으로 일단 정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소에서 좀 잘못한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협상을 해서 일단 1900까지 끌어냈거든요. 그 3년치 하니까 2600만 원이더라고요. 2600만 원에서 제가 낙찰 받고 관리소에서 또 점유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700 정도 깎아서 1900으로 만들어서 일단 만족하세요? 솔직히 쪽 욕심이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이 정도면 예, 그래도 괜찮다고 그 소송이나 뭐 이런 거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제가 더 양보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한 거니까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계약금은 언제 주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주고는 예.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아, 관리소 오늘 마음대로. 다 줘도 되고 이 법적으로는 오늘 다 주든. 맞아, 협의에 의해서 주시면 돼요. 어차피 그걸로 끝내기로 다 끝내놓은 상태고, 예. 그리고 뭐 관리비를 완납하였음,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한 줄로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협의서 자체도 복잡하게 6천만 원인데 1900만 원 했다 이런 말쓸 필요도 없고, 그냥 모든 관리비를 완납하였음,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협상을 해보니까 돈은 늦게 주는 게더 좋더라고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협상이 되면, 된다면 법적으로는 오늘 당장 다 줘도 상관없으나 좀 전에도 갑자기 뭐 관리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화장실 수리 이런 것들은요, 아마도 집합 건물이니까 황야도 화장실은 공용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그죠? 우리 게 아니죠?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 또한 법으로 뭘 이걸 해달라 저러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돈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 협상 카드로 한번 쭉 건물을 둘러보고 공용 부분에 있어서 좀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시오. 막말로 아 그렇게는 안돼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드릴게 우리가 더 준다는 가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건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더 줌으로써 우리 화장실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을 때 내가 갖고 올수 있는 수익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. 근데 더 준다는 건 원칙이 아니에요. 어차피 공용 부분은 관리를 거쳐서 하는 건데 관리라는 건 이제 수리도 당연히 관리인데요. 그거를 깨끗하게 해놓는다는 관리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청소를 잘한다는 건 관리지만 우리가 그 임대를 놓거나 뭐 운영을 할때 있어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것들을 요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공용 부분에 있어서 요구할 만한 건 돈이 나가고 요구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 돈을 주기 전에 요구를 다 끝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곡동 상가 관리비부터 마무리를 짓자면 난 사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어요. 6천만 원을 1900만 원으로 깎는 건 경매대왕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.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제 것도 도움 안 됐습니까, 영상에?
아니 그 기억이 안 나요. 아 그래요? 아니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. 3년이니 뭐 이거 다 영상에 보는 건데 이게. 예 그럼 그것도 예 그것도 거기서 보고 안 거예요. 아유 좋습니다. 예 아, 이거 다 토지랑 상가 이거 받은 게 원장님이랑 원장님 강의 보고 다 받은 게 그거 알겠습니다. 예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.